자, 오늘 먹을 음식, 파티쉐라고 하나? 파티. 아무튼, 김영모 제과점에서 사왔어요. 오늘, 놀러 갔다가, 여기 유명한 데라고 해서 사왔어요. 김영모 제과점. 일단 이거, 애벌레 소세지빵. 애벌레 소세지빵이 하나 있고요. 가을 담은 사과가 이건데 3,000원이에요. 비싸죠? 조그만데. 그냥 이거 하나 꽂았을 뿐인데. 사과 꼭지 하나 꽂았을 뿐인데. 요거는 놀라지 마세요. 이거의 이름. 명란 운동회입니다. 명란 운동회. 명란이 들어가 있나 봐요. 명란 운동회. 무슨 냉부 느낌이죠? 제목이. 가을 담은 사과, 명란 운동회. 가을 담은 사과부터 먹어볼게요. 꽁다리 이거요?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누드빼빼로 같은. 먹어볼게요. 누드빼빼로 아니에요. 그냥 자체 제작인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갈라볼까요? 아, 안에 원형으로 이게 들어있네요. 사과들이 들어있어. 김영모 제과점 대치점인가? 거기서 사왔습니다. 도곡점인가? 도곡점? 사과가 덩어리로 들어있고 잼 느낌이 나네요. 아, 도곡점은 타워팰리스였어요? 그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어디더라?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 동네 그냥 계속 걸어다녔어. 그냥 개포동이랑 정구님 1,000원 감사합니다. 한 입에 700원 8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분위기가 좋대.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다녔어. 양재천 있는데. 개포동 주공 아파트 맞아요. 막 5단지 이런데. 5, 6단지랑, 막, 개포동 보고, 양재천 건너가지고, 뭐, 대치동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처음 알았는데, 그러더라고. 대치동, 뭐, 도곡동, 역삼동,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도곡동에 막 무슨 뭐, 타워팰리스 옆에 막 잔뜩 지은 신축 있죠? 거기 주변에 한 번도 보고. 주공 1단지도 가보고, 거기 나무 다 베어내고, 전철연이라는 데 가서, 전국 철거인 협회인가? 연합인가? 뭐 있어가지고, 다 철거 못하게. 그래서 막, 죽음을 각오하고, 뭐, 안 나가겠다. 막, 그런 막, 걸려있고. 아직까지도 1단지 나무 베고, 막, 지금 다 나갔는데, 몇 명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되나 봐. 집 보러 간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 그냥 봤어요, 그냥. 집 안에 들어가서 본 거는 한 번도 없고, 하나도 없고. 거기 막일때막 그렇게 막 하는 게 있나 봐. 뭐 구경하는 게 있나 봐. 개포동 되게 좋더라. 분위기가 되게 좀 고즈넉하고 내가 좋아하는 좀 약간 좀 차분한 느낌? 빵 먹는데 물이 있긴 한데 지금은 별로. 깔라만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재밌었어요. 가니까 개포동에 우리 동네 유래 해가지고 막 붙어 있잖아요. 설명. 우리 나 행당동 사는데 행당동에도 뭐 은혜 뭐 살구나무가 많아서 행당동이 되었고 막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개포동 보니까
개도 포기해서 개포동이라고 지었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이게 막 인터넷에 막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없고 원래는 광주 개포동이었어요. 광주 60몇 년도에 광주 개포동이었어요. 광주시 소속이었고 서울로 전입이 됐는데 70년대인가 전입이 됐는데 그때가 성동구 개포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동구가 얼마나 큰 거야. 그리고 86년에 강남구 개포동으로 편입이 됐는데 86년 이전에는 거기가 농촌 인구가 대다수였대요. 근데 86년도부터 주택을 막 지으면서 지금의 개포동 느낌이 된 거고 그전에는 다 농촌이었대, 거기가. 그래서 개포동이라는 이름이 그 개가 개흙이라고 강이 하천에서 이렇게 범람하잖아요, 물이. 그럼 막 이집트 옛날 나일강 막 수업 때막 강이 범람하고 막 그거 훑고 지나가면 땅이 또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뭐 비옥한 옥토가 되고 막그 있죠. 그런 것처럼 그 개흙이 넘쳐서 거의 농사짓기가 좀 좋게 돼서 이제 개포동 이렇게 해가지고 됐대요. 아니 뭐 개포 얘기하다 보니까 아 농사가 좀잘 되던 개포 그 마을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식 주공 아파트 있죠. 그걸 보면서 좀 동간 간격이 되게 넓으면서 마음이 좀 정화되는 느낌? 요즘 최신식 아파트는 되게 좁게 짓고 높여가지고 다 꽉꽉 막혔는데 옛날식 주공 아파트 느낌. 그리고 용적률도 말씀하시는데 용적률을 떠나서 용적률도 용적률인데 떠나서 촘촘하게 배치가 안돼 있더라도 요즘 최신 아파트들은 되게 막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뭔가 이 느낌이야. 내가 딱 보면은 주공 아파트를 봐. 그러면은 딱 필요하게 되게 심플하게 지어놨단 말이야. 네모 느낌으로. 그래서 딱 봐도 릴렉스가 돼. 딱 봐도. 그냥 뭐 있든 말든 그냥 내가 그냥 내가 할거 하면 돼. 근데 요즘 지은 아파트는 딱 뭔가 화려하게 해가지고 자꾸 눈에 걸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같이 주공아파트랑 똑같이 이렇게 딱서 있는 느낌인데 얘는 주공아파트는 이러고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면 걔는 이렇게 힘주고 있는 느낌이야. 힘주고 앉아있어. 그래서 나도 힘들어가. 되게 열받아. 그래서. 그래서 난 최신 아파트를 주공아파트 느낌으로 오히려 좀 조금 세련되지만 심플하게 그렇게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막 요소를 막 범벅을 해놨어, 그냥. 결국 그런 요소들은 제일 이쁜 거는 내가 봤을 때 나무가 크면 이뻐, 결국은. 그냥 단순한 박스 형태로 가고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단지에서 커지면은 그거 나무로 완성을 시켜야지 소신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개지랄을 해놨어, 막 그냥 막. 정신없어, 진짜. 요즘 아파트들 진짜 정신없어. 부담스러워, 진짜. 요즘 그렇게 만들려고 나라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 그, 단순하게 지으면은 미관 해친다고, 막, 요만큼은 또 튀어나오게. 이몇 층은 또 들어가게. 또 여기, 막, 울퉁불퉁하게 짓게끔 막 유도해요. 시에서. 그리고 발코니도, 빠지고, 평에서 막. 뭐, 아무튼 막, 그랬어. 근데, 이제,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일개 그냥 평민인 내가 봤을 때는, 불편해. 눈이 너무 아파. 근데 그거 도시 풍경 해친다고 네모나게 짓는 거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런 게 있거든? 외국도 그런 거 있어요. 그 디자인 보고 결정해서 그냥 그 하게끔 하는 그 절차가 있긴 있어. 근데 미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담당을.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거든? 자, 보세요. 디자인 이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미관을 위해서. 좋은 거야. 근데, 뭐가 디자인이 좋냐, 이러면은, 진짜 그냥 그건 센스 좋은 사람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은, 뭐, 얼마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뭐는 색깔이 뭐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버리면 그 요소만 넣는다고 그게 잘된 디자인은 아니잖아. 자네가 쥐먼 상가님 1,000원 과자입니다. 건축가시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설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거를 출연하면 제일 이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축 디자이너에게 그걸 맡겨야 돼요. 통과 불통과를 명예직으로 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정해주면 무조건 해야 돼. 그 대신 뭐 혜택을 줘. 왜 명예직이냐고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분은 그것만 안 하지. 자기 할 일이 잔뜩 있겠지. 자기 사업이 있든 아무튼 그래야 돼. 근데 맛있다 이거. 가을을 담은 사과. 좀 요즘에 빵을 너무 비싼 것만 비싼 빵들을 먹다 보니까 3,000원이 비싼데 와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어. 나만 그래? 너무 비싼 빵 가격에 익숙해진 느낌? 비싸. 3,000원 비싼데 와 미친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이거 센데?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죠. 요즘에 막 그냥 뭐 동네 빵 가면 막 그냥 2,000원이래. 그냥 다 빵이. 일본 놀러 가니까 팔각형 모양 아파트 있던데 그거 좋아 보였습니다. 아, 팔각형. 그 강동에 저 항상 그 다리 넘어가면은 그 있는 무슨 극동 아파트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된 아파트 있거든? 세모 아파트? 뭔지 알죠? 차 타고 가면 보이는 데 있잖아. 그왜 그렇게 지은 거야? 이걸 자세히 봤거든? 세모 돼 있는데 이렇게 집은 이렇게 있고 여기 틈이 뭘로 채워져 있나 봤거든?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콘크리트로 채운 건가? 보면서 느낀 게그 프렌즈마블 빙하주택 같은 거야. 천호점. 맞아요 거기. 그래서 아 굉장히 뭔가 랜드마크 같은 거야. 그래서 난 그런 거 좋더라고. 아 조망권 때문에 뭔가 거기 그쪽 지방 지역 랜드마크 같아 뭔가. 냄새가 뭐 무슨 냄새가 나요. 막 무슨 케찹 냄새가 아니고 이게 난 명란을 몰라가지고 명란 냄새인가 이게?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강동은 조금 오나라 냄새가 나요. 비린내도 나고 요절할 것 같은 냄새도 나고. 도로변 지역은 미관지구로 지정돼서 건설 심사를 넘어 따로 위촉된 심사위원들을 심사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보통 건축과 대학 교수나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더 신경 쓴 거예요, 디자인을? 강변이라?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 큰 건물은 디자인부터 공법, 재료, 금액 효율성까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대부분 건축 쪽 교수나 유명한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는 데니까 아무래도 그 도시 미관을 신경 써야 되는 자리잖아요. 탁 트여 있으니까. 많이 보이는 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건가? 그래서 나온 게그 빙하주택인가? 강동구 빙하주택. 맛있는데?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아까 그 사과가 3,000원이었어요. 이건 훨씬 커. 얼마야? 6,000원. 4,500원. 6,000원. 4,800원입니다. 명란은 또 4,800원. 언제 교수님이 자기 방으로 불러서 가봤더니 건물 심사하는데 뭐가 더 이쁘냐고 골라보라고 하심. 아, 그거 정해주나 봐. 후보를 보내주면, 건설사에서 후보 보내주면 정해주나 봐. 우리 동네 극동 아파트는 그냥 성냥갑이던디. 여기 명란이 들어있네. 명란 운동회네. 이 안에 하얀색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치즈인가? 소영이 줄까? 그건 두개 남겨놓고 갔지. 다른 빵.
나 명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아저씨 먹는 거 보면 좋아하는 음식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느껴요, 맛을. 느끼는데, 그냥 기준치가 높아서 그냥 다 비슷하게 먹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제일 맛있는 거? 저는 보통 부대찌개 좋아해요, 부대찌개. 떡볶이, 부대찌개. 약간 빨간 거. 좀 초딩인 맛. 좀맛 강한 거. 김치찌개도 좋아하는데, 일단 파는 거는 거진 잘 먹어요. 그 김치찌개는. 요즘 워낙 김치찌개 맛집이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 김치찌개집도 맛있더라고. 근데 이거 맛있다. 그 와사비가 섞여있는 맛? 알싸한 맛. 가을 담은 사과 3,000원짜리 그거보다 이거 4,800원짜리 이거 이게 더 맛있네. 명란 운동회가 더 맛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느낌이냐면 두통이 나왔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약이야, 약. 약이야, 지금. 목은 원래 잘안 막혀요, 제가. 옛날부터 국을 안 먹는 습관을 들여놔서. 제가 식도 위 기강을 제가 제대로 다져놨어요. 목마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기강 다져놨기 때문에 물을 섭취를 잘안 해도 알아서 살아요, 얘네들이. 추운 겨울 아침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가짜 배고픔. 맞아, 나 그걸 글 봤어. 그거 봤어요? 가짜 배고픔 글? 나 어디서 봤는데? 뭐 하다 봤지?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연애, 저 연애 거의 안 해봤어. 연애 세 번? 세 번? 다 고백한 건 아니고, 제가 세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냄새가 있죠, 냄새가. 거의 그냥,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 누가 봐도. 그런 상황. 그때 그냥 말만 한번 딱 던진 느낌. 모자란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게 없어요. 없었어요. 썸 단계가 없었어요. 물론 저 있을 땐 썸이란 단어도 없었지만, 썸 같은 게 없어요. 무조건 확실히 해야 할 때만 그걸 하기 때문에, 썸에서 넘어간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정치로 예를 들겠습니다. 탱깐둥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늦게 켜서, 3시에 켰어요. 부동표가 있고, 중도표가 있단 말이에요. 중도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움직이는 표예요. 누구를 막 엄청, 인간 스타일에 막 매료돼가지고 막 무조건 막 밀어준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중도표가 있어요. 중도표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매력 어필. 정치인들의 매력 어필. 그거를 제가 안에서 그러니까 좀썸 단계가 없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좋다는 여자만 만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단계가 없어. 서로 관심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만나다가 관심이 있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거지. 게임만 하니까, 집에 가서. 그렇잖아, 사람이. 계속 만나다 보면 정들고,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연애를 별로 못한 거예요, 제가. 미술 대학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신의 그늘은, 그건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냥 딱 있잖아요, 딱.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런 거. 하도 눈치를 못 채거나 말을 안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할말 없어? 시비 걸듯이. 뭐할말 없어? 이게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여자가 있으면 고백을 하세요, 그때. 좀 약간 좀 짜증난 얼굴로 뭐할말 없어? 참다 참다 못해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때 고백을 하십니다. 레드비토님,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녹화했다가 배고플 때 틀어놓고 싶은 방송이네요. 반대로, 여자분을 예로 들을게요.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남자가 고백하는 분위기죠? 아직까지도, 그죠? 프로포즈도, 그죠? 프로포즈도 결혼할 때 마지막 프로포즈도 결국 남자가 뭐 형식적으로나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요즘 그러지 않아? 요즘도 그렇지. 추세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추세가 그런데 남자가 말을 안 해. 좀 썸남이야. 근데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막 사귀자고 안 해. 그러면 하세요. 좀 짜증난다는 듯이 뭐할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재방송을 보신 침투부는 한국인이 다 보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신 남자분들이 그 남자 썸남이 아 신호구나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 할말 없어 했는데 여기 7,000원이야 이러면은 밥 먹고 커피 마실 때쯤 한번더 해보세요. 몇 회까지 해야 되냐고? 할말 없어 몇 회까지 해야 되냐면 할말 없어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내가 할말 없어 했을 때그 표정을 똑같이 짓고 있으면 그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면 멈추세요. 그 상황이 나오면. 내 표정하고 똑같아지면 그만두세요. 그건 진짜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진짜 국밥 친구였던 거야, 그냥. 국밥 혼자 먹기 좀 그래서. 그냥 진짜 든든한 친구. 서로. 그냥. BWF님, 후원 감사합니다. 투순이를 위한 조언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순이. 할말 없어? 할말 없어, 하라고. 할말 없어? 돈 빌려줄래? 돈좀 빌려줄래?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소액으로 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상품 한번 가입해 볼래? 침착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백예린 양 아시나요? 백예린 님이 침착맨님 팬이래요. 봤습니다, 그거. 봤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앨범 들어봤습니다. 그 네가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였나? 아무튼 그 있죠? 노래. 노래 좋더라고, 진짜.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결혼 얘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별로 오래 사귄 건 아니었고 한 2년 좀안 되게 사귀었었어요. 주례는 침착맨이 저는 주례슬 나이는 아니고 주례는 그냥 그 동네 그냥 친한 어른한테 부탁하면 되겠죠. 일트 해보고 대답 없으면 침착맨 한국 사람이면서 침투 안 보는 거니까 걸으면 되는 거예요. 또뭘 걸러? 어? 뭐 물건도 아니고 뭘 걸러? 탱깐둥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게 합방을 제가 이게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 할, 이게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뭘할수 있는 공간이 뭐 이렇게 막 가수분 모셔놓고 이렇게 뭐 노래도 듣기 좀 힘들고 아무튼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백예린님 노래인지는 몰랐는데 듣고 좋았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라라라 뭐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나중에 그 노래를 만져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 있더라고. 커버한 거, 커버하신 거. 그 원래 일본 노래잖아, 그렇지? 일본 그 가사잖아. 좀 시티팝 느낌 나게 이렇게 뭐 만져서 올리는 채널이 있더라고. 그런 거 있어, 막 나중에 막 만져.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만지는 거? 그 노래를 리믹스라고 하나? 그런 거 있어. 그런 사이트 그막 있더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백예린님 노래인지 몰랐어. 그리고 옛날에 그때 그거 좋아했었어요. 그 티가 나나 봐 하실 때. 그때 제 아내가 김지민님을 좋아해가지고 영상을 막 보고 있던 중에 저 옆에 있다가 같이 부르신 거 듣고 그때 딱 선좀 넘지 말라고요? 박지민 씨, 예, 박지민 씨.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김지민이라고 했다고요? 사모님이 이상형이냐고요?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면서 인간이 좋아야지. 이상형이 좀 제가 없어요. 이상형이 없어. 애초에 여자 그 구체적으로 막뭘 이렇게 정해놓고 살지를 않았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전효성님 좋아요. 전효성님. 그 전효성님 그 매직하고 그 뭐야? 응? 매더나 때. 그때 참 좋아했죠. 전효성님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까미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막 찾아본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전효성님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뭘 눌러도 나왔어요. 그 시절에. 그냥 뉴스 보면 나와요. 전효성님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술 대학생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약간 똘끼 있는 남자가 취향인데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약간 똘끼 있는 남자는 못 찾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진화론으로 치면 공룡이 있고 나중에 이제 닭이 되잖아요. 근데 공룡과 닭 사이에 진화되고 있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결국 약간 똘끼 있는 남자, 결국 완전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 잠깐 똘끼 있는 남자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딱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닭으로 치면 병아리에서 닭이 되는데 중딱 정도로 좋아하시는 건데 중딱은 사실 없거든. 결국은 다 닭이 되거든. 그러니까 찾기가 힘드신 거죠. 그 리버풀은 중간이 딱이야라는 말씀하시는데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커피 좀 탈게요. 아, 머리 아프다. 다시 또 머리 아프다. 그 명란 끊으니까 머리 아프다. 댄스 동아리 회장 바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갈까요? 이제 가도 될까요? 이제? 여자한테 설레는 포인트. 아, 따라하게. 여자한테 설레는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설레려면 첫째. 지랄을 하면 안 돼요. 지랄하지 마세요. 일단 첫째, 지랄하지 말 것. 있는 정도 떨어진다. 지랄하지 않는다. 2번, 징징대지 않는다. 징징대면 있던 정도 떨어져요. 돈은 잘안 내도 돼. 잘안 내도 있던 정이 막 사라지거나 하진 않아. 근데 지랄을 한다. 그럼 있던 정도 사라져.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남자가 먼저 지랄을 했는데요? 그러면 같이 지랄을 하면 돼요. 그럼 서로 있던 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해피엔딩. 지랄 안 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겠죠. 슈피님,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소영맘이 될 주펄님 같은 여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제 소영맘이와 결혼하겠습니다. 소영맘이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라킴720님. 사모님에게 항상 아내라고 하고 와이프라고는 절대 안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좀 의도적으로 좀 했던 게 있어요, 초반에. 근데 아내라고 한게 와이프가 뭔가 아저씨 느낌 들어서 그랬어요, 사실. 사실 처음엔 좀 의도적이었고 나중엔 그냥 아내가 입이 붙었어. 좀 아저씨 같았어. 아, 우리 와이프가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좀 의도적으로 안 했었어요. 세 글자라서 말하기 귀찮아서 안 했다는 것도 좀 일리가 있지만 침 처음에 너무 좋아서 주펄님이랑 꿈에 나왔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침투부 많이 보면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눈에 집어넣은 게 그건데 뇌라고 어떻게 해? 뇌한테 그걸 다 집어넣는데 꿈도 있는 걸로 가공해서 해야 되는데 뭘 만들겠어 꿈을. 침투부 많이 보면 그럴 수 있지. 아, 머리 아파. 냉장고 뜯어가는 거? 냉장고 뜯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씨 이랬어요. 며칠 동안 뭐 먹고 사냐고? 보통은 나가서 먹든가 해야지. 근데 짜증나지, 당연히. 그죠? 평가받잖아, 막. 전업주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 좀. 집안 어른들 막 눈치 보이는 게 있잖아.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눈치 보이는 거 있잖아, 그냥. 뭐 내가 만약에 뭐 하는데, 뭐, 액션을 밖에서 취하면은 장인 어른, 장모님 생각이 또 나거든. 집안 어른, 분들이 이제 잘해주셔도 그냥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침투부 항상 보는데 꿈에 침 창맨 3인칭으로 나오나요? 1인칭으로 나오나요? 침착한 주말 녹화는 잘 됐나요? 일단 저는 꿈을 안 꾸고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꿈을 기억을 못 하고 침착한 주말 녹화는 편집본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그랬어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살리기 힘든 말 살리기 힘든 말을 좀 너무 통닭천신님 성격이 완전 여자 침착맨인데 유전인가요? 통천님이 침착맨님을 닮은 건가요? 성격이 좀 달라요. 좀 달라. 세세하게 달라. 근데 뭐, 비슷하다고 느낀 부분은, 니 있다면, DNA님이 저랑 이제 통천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낀 거는, 유전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난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막.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막, 닮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막 연예인 누구지? 막 누구 성대모사 하는데 그 성대모사 그 따라함 당한 연예인은 자기 똑같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느낌 있지? 그런 느낌? 근데 막잘 모르는 제3자는 너무 똑같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잘. 통닭천사님 얘기 나온 김에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해주세요. 저번에 봤어요? 부모님 댁 가서. 얼마 전에 생신이어가지고. 주말에. 평화나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통천 카메라 사기 당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어봐? 뭐 45만 원인가 사기 당했다며. 아까도 낮에 뭐 누가 말하더라고. 60만 원짜리 뭐 45만 원 사기 당했다며. 그 말하지 말라는 것도 미친 소리지. 누가 말을 안 해, 말하지. 말하라고 하는 말이지, 걔도. 2666님, 후원 감사합니다. 베드라진 롤 대회에 나갈 계획 없나요? 롤 대회?
난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잘할 자신보다는 연습을 계속 참여할 자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 방송 시간은 그 오전에서 저녁, 아니 점심이고, 시간 맞추려면 저녁으로 가야 되는데, 귀찮다기보다는 집을 너무 비우기가 좀 힘들다? 지금 비우고 있지만? 그런 느낌? 퇴근이요? 저 오늘 3시에 와가지고, 좀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했네? 3시에 왔어도. 6시간 반 했네? 근데 어차피 소영이 지금 자겠다. 요즘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좀 일찍 자더라고. 방장은 본인이 소지로 똘끼가 있다는 거 하나요? 또라이끼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뭐 또라이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되게 좀 복합적이에요, 성격이. 신경질적이면서 무딘 게 공존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무디고, 어떤 부분은 되게 신경질적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맞춰주기가 힘들어. 사람 맞춰주기가 힘들어. 좀, 저 성격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주펄님이 대단한 게, 이거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기훈님, 감사합니다. 쏘튜브는 업데이트 안 되나요? 제가 또안 찍어가지고. 요번에 쏘영이가 또 신작 발표했거든요? 진짜 베개라는 만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집에 진짜 베개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 1권은 이미 나왔습니다. 연예부 기자님, 감사합니다. 몇달 전만 해도 럭키 기한이라고 불리셨는데, 최근 침착맨은 언럭키 기한이 아니냐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한이 이제 훨씬 잘 됐죠? 유명세도 그렇고, 뭐, 수입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제 기한이 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능지 말하는 거라고요? 더 멍청하다고 제가? 뭐 그런 얘기예요? 기한 계열이라는 거임. 그게 중요함. 기한하고는 달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한하고는 달라, 엄연히. 광어랑 도다리랑 다르다고. 그 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다르고, 달라, 아무튼. 방송 섭외요? 방송 섭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송 섭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뭐 하나 프로그램을 나가요. TV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제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 프로그램에서 계속 게스트를 모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게스트 섭외할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TV에 나오니까 딱 보이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TV 한번 나가면. 막 한동안 들어오다가, 안 나가면은, 그 TV 작가님들 뭐 단톡방 같은 게 있나 봐. 도나 봐, 그게. 섭외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또 잠잠해져요. 그러다 또뭐 하나 나가면, 아, 얘또 나가나 보다. 그래서 또 이제 섭외 좀 가끔씩 오는 거죠. 아, 채피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하셨네? 닉네임이 채피디구만. 진짜 피디님이에요. 그, 인벤 피디님. 그 퇴사하신 인벤 피디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그거 하세요. 게임에 미친 남자, 채피디. 지금 꽤 보더라고요, 사람들. 그, 오시공 할 때, 그, 뭉규리 아나운서님, 화이트베인이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그 기획하고 찍으신 분이 그 채피디님이 하셨었어요. 그거랑 그 막, 그 정민이 형, 메피스토 그 홍보 영상 있죠. 그것도 만드시고. 재밌는 거 많이 하셨어. 드라군도 그분이 하셨고. 대표작이 드라군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러니까 드라군이요. 옥냥이 여장도. 옥냥이 여장. 그, 옥루피아도. 그리고 그, 저, 그, 다비리님, 그, 코스프레도. 재밌는 거 많이 만들었어. 데커드 케인도, 네클리님 그거. 오시공 PD님이라고 하기에는, 오시공 진짜 촬영하신 PD님은,
김지문 PD님이 하시고, 이거, 채 PD님은, 그 오프닝 영상, 이제 편집하시고, 이제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또 다른 것도 촬영하셔야 돼서. 채 PD님은 되게 오래 다니셨어요. 김지문 PD님이 나중에 입사하시고. 저, 그, 신도림, 인벤 신도림이 있을 때, 또, 그때 뵀을 때부터 계셨으니까. 아, 뭐래. 다음 주에 합니다. 침터뷰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요. 아마 침터뷰 한 2주나 3주 간격에 한 번씩 할 건데, 좀 전에 섭외된 분이거든요? 누구냐면,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맞출 수가 없을걸? 아마? 예상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 손님은 도티님입니다. 두 번째 손님은 도티님이에요. 마인크래프트 유명하신 분. 개 뜬금없죠? 상상도 못한 정체. 어떻게 됐냐고요? 섭외? 그거는 당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쌤빡 들어가나요? 쌤빡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가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저 네이버 소속이죠. 기아는 미스틱 소속이고. 물음표님. 뭐 하려고 하지 마. 질문은 아마 제가 그 일요일 날 그거 일정표 올리면서 올릴 것 같아요. 외직방님 유튜브 진단이요? 유튜브 진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파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하고, 누가 봐도 아는 증상이야. 자기가 자가 진단해서 자기가 약을 먹으면 돼. 그런 상황이면,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냥, 직박이 형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진단을 요청을 해드리겠는데, 답이 나오면 그냥 그 거기에 나온 답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도 회장님, 지금 아프세요? 아프셔? 근데 왜 나온다고 하셨지? 보조 MC 옹량이? 아, 좋네. 보조 MC 옹량이. 되나고 물어봐야겠다. 콧물 나면 대학병원 가면 안 되냐? 가도 되죠. 가도 되는데,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죠. 판피리네프 먹으면 되는데. 저온 장기에 염증이 퍼질 때까지 버팅기다가 결국 응급실 실려감 지독하죠? 아, 장기에 염증이 퍼질 때까지 버팅기다가. 아, 지독하네,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놈이네요, 그냥. 미친놈이네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대추야님 후원 감사합니다. 인터뷰 때 텐션 조절하실 건가요? 저는 원래 다 조절한 거예요, 그게. 텐션 조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칼든 강도님, 후원 감사합니다. 침터뷰 보조 MC 중 무조건 한명 고르라면, 주펄 옹냥이 매직박. 저는 매직박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보조 MC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골라야 된다면. 그냥 제일 힘드세요. 다른 두 분은 이걸 안 하셔도 그냥 어떻게 사실 수 있는데, 매직박님은 제가 챙겨드려야 돼요. 아, 오신다고요? 내일 진료 뺀다고요? 내일은 그 도티님 안 오시는데요? 그냥 도티님 없을 때 오신다는 얘긴가요? 내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뺀다고요? 수요일 날? 아, 그럼요. 수요일 날 오셔도 되죠. 근데 퇴근하셨나요, 지금? 지금 그 컴퓨터로 하셔도 되나?
도티보로 온 초등학생이 치과의사 보면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초딩들의 천적 아님? 아, 치과의사라서요? 치과 가운을 안 입으시면 치과의사 같지 않아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의미로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가만히 있으면 치과의사인 줄 몰라. 맞아. 복장을 그 직발경님이 또 얌전하게 안 입으세요. 되게 그 젊은 친구처럼 입으세요. 그래서 치과의사인지 저도 잘 밖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뭘또 여러분들이 억측이 너무 심하네요. 제가 버릇없지 않아요. 제가 뭘 자꾸 매겼다고 그래요. 그냥 당신들이 속마음이 매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당신들이 제일 나빠요. 도티님 집 나비치과 바로 옆인 본가. 아,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나비치과는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거 공개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 돈까지만 나와요? 근데 돈까지만 나오는데 어떻게 아시지? 요즘 초딩 무서우신지 모르시네. 치과 갔는데 다막 애꾀로 범벅돼 있는 거 아니야? 애꾀 테러 돼 있는 거 아니야? 유튜브 막 소영이 보는 그 유튜브 보면 애꾀 뭐 마음에 안 드는 애꾀 모아서 합치기 뭐 해가지고 막 무슨 액티베이트인가 뭐그발 이렇게 뿌려가지고 쫙쫙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 있어요. 그막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듯이 막 이렇게 있어.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아. 이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바풍이야? 바풍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척척척척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콕콕콕콕콕콕 막 콕콕콕콕. 저는 명칭을 모르는 거지 뭔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풍이를 딱 듣고 알지 어떤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계속. 직박영님은 그 무고한 도티님 그, 댁 주소 공개하시고는 그 이후로 채팅을 한 번도 안 치시네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건가? 아니, 한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고, 어디 가셨어요? 롤을 왜 켜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롤이 들어와요?